손쉽게 만드는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프를 가지고 첫 번째 로프가 전면에 보이도록 하는 거죠. 첫 번째 걸쳤습니다. 두 번째 회전하고 세 번째 회전은 가운데로 넣습니다. 이 가운데로 가운데로 회전을 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로프를 좌측으로 이동해서 좌측으로 이동했죠. 이것을 이 공간 두 개의 로프 공간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당겨 주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튼튼한 중간 고리 매듭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서 당겨도 고정이 되고 위에서 당겨도 고정이 되죠.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할 때 로프가 손바닥 위에 얹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바퀴 돌죠. 세 바퀴째는 오른쪽에 가는 것이 아니고 이 가운데에 들어갑니다. 가운데. 가운데 됐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을 좌측으로 이동을 합니다. 좌측으로 이동했죠. 두 개의 고리 속으로 당겨버리고 당겨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중간고리 매듭. 위에서도 고정이 되고 아래에서도 고정이 되죠. 탄탄한 매듭이 되겠습니다. 푸는 방법은 역순이 되겠죠. 역순. 역순 두 개의 고리 속으로 집어넣었으니까요. 당겨주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개의 고리 속, 두 개의 로프 아래로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고리 되겠습니다. 자, 한번 더 설명해 보면 첫 번째 전면에 와야 된다는 사실. 위에서 아래로 두 번째 감고 세 번째는 가운데에 넣었죠. 여기서 오른쪽 로프를 좌측으로 이동해서 두 개의 고리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고리 속으로 당겨주면 중간 고리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선은 위에서도 고정이 되고 아래에서도 고정이 되는 매우 탄탄한 중간 고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푸는 것은 해체는 이 고리를 당겨야 되겠죠. 예, 두 개의 고리 아래에서 두 개의 로프 아래에 있죠. 두 가닥 아래에 있습니다. 당겨주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간 고리를 손쉽게 만드는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 매듭 후 원로프를 감싸고 2회전을 한 튼튼한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프를 지지대에 감싸고 한 매듭을 합니다. 그래서 한 매듭이죠. 한 매듭 후에 원로프를 감쌉니다. 감쌌죠? 여기서 2회전을 합니다. 당겨주면 튼튼한 매듭이 완성이 됩니다. 풀 때는 당겨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 한 매듭. 반대로 돌려줘야 되겠죠? 돌려주고 고리 속에 넣어서 2회전. 원로프를 당겨서 지지대에 밀착시키면 견고한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해체할 때는 당겨주면 됩니다.
올가미 매듭이니까요. 올가미 매듭은 당겨주면 풀립니다. 여기서 한 매듭. 그래서 원루프를 감싸고, 원루프를 감싸고, 좌측의 로프에 2회전. 뭐, 3회전도 괜찮습니다. 2회전 이상 해주면 더욱 견고한 매듭이 되겠죠. 그래서 당겨주면 튼튼한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우선 해체할 때는 올가미 매듭이기 때문에 당겨주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공간을 확보한 후에 풀어주면 해체는 매우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로프를 연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프를 충분하게 겹치도록 합니다. 중앙 부분을 잡고 로프 끝을 한번 두 번째 돌릴 때는 반드시 안쪽으로 좌측으로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끝선을 우측 바깥쪽으로 내어줍니다. 긴 밧줄 있는 쪽으로. 됐죠? 마찬가지로 좌측도 한 바퀴, 두 바퀴를 돌릴 때는 오른쪽, 내부 쪽으로 돌려줍니다. 내부 쪽으로 오게 해서 구멍 사이로 끄집어내는데, 로프는 끝은 왼쪽으로, 우측 끝은 오른쪽으로 내어줍니다. 당겨주면 되겠죠? 이중 피시맨 매듭법이 되겠습니다. 풀어줍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두 개의 로프를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충분하게 겹치도록 해줍니다. 겹쳤죠? 중앙 부분을 잡습니다. 그래서 한 바퀴, 두 바퀴를 돌 때는 바깥이 아니고 내부 쪽입니다. 안쪽이죠? 왼쪽으로 넣어주고, 이 끝선은 반대 방향으로 넣습니다. 이번에는 내부 쪽으로 돌렸으니까 바깥으로, 외부로 끄집어내줍니다. 됐죠? 마찬가지로 오른쪽 끝선도 잡고 한 바퀴, 두 바퀴 째는 내부로 돌려줍니다. 돌렸죠? 끝선은 반대편으로 바깥으로 넣어줍니다. 됐죠?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반대편은 되었고, 좌측편 한 바퀴를 돌렸습니다. 두 바퀴째 돌 때는 내부 쪽입니다. 오른편 쪽이죠.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돌리고, 통과시킬 때는 바깥입니다. 감을 때는 오른쪽, 통과시킬 때는 왼쪽이죠. 당겨주면은 이중 피셔맨 매듭법이 되겠습니다. 두 개의 로프를 연결하는 방법이 되겠죠.